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빌립보서는 AD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유럽에 세웠던 최초의 교회인데 당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매우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현재 옥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이 바울이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바울이 옥에 갇혀있든 갇혀있지 않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서로 참 교제를 하고 있었고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를 여전히 사도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였으며 변함없이 그의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돕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인정했던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작은 소동과 분열까지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에 바울은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오늘 본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의 은혜를 받고 여전히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계획,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바울을 매임에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 1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은 먼저 형제들아 라고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바울과 피를 나눈 육적인 이런 혈연관계는 아니었지만 복음 안에서 즉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오히려 피보다 더 진한 이런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매임 소식에 형제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위축되고 낙망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선적으로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안심시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에 내 사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이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당시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최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이 다메섹에 숨겨졌던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 안수를 통해서 사도로 소명을 받고 최초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에게 첫걸음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선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 한시라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더 뛰어가야 되는 바울이 지금 오히려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바울 본인의 의지도 아니었고 먼저 된 사도들의 권유도 아니었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내보내셨는데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빨리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그가 그만 옥에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편에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야만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사역이 평탄하고 탄탄대로여야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전심으로 바울과 교제하면서 물질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감당하였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던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헌신적인 동역과 협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복음도 막혀버려서 패배하였으므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낙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옥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고 이유와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결국에는 선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매임 사실 자체에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 즉 옥에 갇힌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진보되었고 때문에 너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선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믿음의 행군을 감당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섭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존, 통치, 협력해 주시면서 여전히 당신 편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매임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 이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나의 매임은 우리가 앞서 나눈 대로 나의 당한 일, 즉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을 가리키고 이 매임이 온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비록 바울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것을 도구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를 막론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은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최초 감옥으로 압송된 이후에 약 2년 동안 시위대 안에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당시 너무나 많은 죄수들이 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당시 감옥이 매우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해결수들을 우선순위로
시위대 밖에 한 셋집에서 단독으로 지낼 수 있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때문에 바울은 마치 별장에 휴식을 취하러 온 사람처럼 그곳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존경심이든 당시 그 바울을 알고 바울을 만나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기와 질투든 또 이제 바울의 어떤 영향력을 듣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 호기심이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볼 수 있었고, 감옥 아니었지만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온 시위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시위대는 당시 황제를 책임지는 직속 시위대였습니다. 그들의 가족에는 황제나 귀족의 친척 등이 소속되고 포함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복음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는 이 황제의 친척들과 시위대원, 그리고 바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 14절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12절에서 말하는 형제들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시위대였고, 바울은 바로 그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에 속한 감옥에 투옥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 로마에 압송되었고 감옥에 투옥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자유를 누리면서 시위대 밖에 한 셋집에 유하면서 황제의 친척들과 시위대는 물론이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까지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고 그들도 구원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로 결국 로마에도, 그렇게 고대했던 로마에도 예수 믿는 성도가 세워졌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를 기점으로 서바나까지 복음은 더욱더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크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고작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에 바울이 감옥에 옥에 갇힌 그 사실 하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한복판에 이 감옥에 넣으시고 그 감옥을 도구 삼아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바울을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시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했던 부류, 또 대적하고 시기했고 질투했던 부류, 또 호기심을 가지고 만났던 부류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바울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또는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입술을 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저들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한 우리 성도는 귀에 들리는 것,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만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 그 시련과 시험 자체로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끝나버리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좋은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시련과 환난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환난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함께 나눈 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며 부르고는 자신이 투옥된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고 그 계획 때문에 복음은 패배한 듯이 보였지만 결국 승리하였고 진보를 이루게 되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1장이 맞춰지는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잘 협력하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보다 성숙하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그런 것입니다. 성숙하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그 모습, 성도로서의 기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말은 이렇게 천국 시민권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 일심과 협력이라는 말은 헬란말로 풀어 설명할 때 좁게 서서 또 같이 경기하는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복음의 길이 정말 좁고 힘들 것이지만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갖는 임전태세의 각오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면서 크고 작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침입하여서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를 퍼뜨리고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감옥 투옥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증거로 삼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바울을 매임해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고 결국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바울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사에도 나타납니다. 6.25 동란 당시에 북한군들이 탱크를 앞세워 밀고 쳐들어오자 남한의 모든 백성들은 혼비백산 밑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워진 각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모두 일심으로 말하기를 어서 교회 문을 닫고 도망칩시다. 예배는 다른 곳에서 드려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서둘러 짐을 싸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하였고 정말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일이 찾아왔고 굳게 닫혔던 이 교회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김없이 정한 시간에 교회 종이 울리더니 마침내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께서는 동란에 피난하지 아니하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교회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난을 가다가 이것을 보았던 마을 주민이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빨리 도망쳐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께서는 장로가 어디를 가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예수 전하다가 교회에서 죽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장로님은 당신들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총살당하여 돌아가셨지만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 역사의 토막을 기록된 책으로 만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우리가 도전받아서 우리도 앞으로 전도할 것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보다 더 큰 시련과 매임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왕좌왕 혼란스럽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여전히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각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한 성도가 비어있는 그 직분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두 개, 세 개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전보다 더한 물질로 헌신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환난과 이 시련, 이 매임 뒤에서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영광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영광도 기대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결코 세계 선교 운동과 고려신학교 운동과 별들의 운동, 개척교회 운동이 멈춰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잠시, 정말 잠시 복음이 패배한 듯 보였지만 결국 복음은 승리하고 진보를 이룬 것 같이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부흥과 더 큰 부요를 수일 내에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79에서 82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장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특별히 시작된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 되고 일치 단결하여 복음 안에서 허락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